네. 대한항공이 국내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네, 다음 달 17일인가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1.7% 지금 오르고 있네요. 어제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자, 글쎄요. 과연, 뭐, 국내선 거의 다 요새 그 제주도 가는 건 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여름 또 성수기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영리하게 올리는 것 같은데. 주가에는 좋겠지만, 제주도 가는 요금 만만찮게 비싼데 더 비싸지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증권사 오늘은요, 동양증권으로 전화 넣어보도록 할게요. 강성진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상폭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요금 인상은 국내선에 대한 것이고 네. 평균 9.9%라고 회사 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선이 사실 우리나라는 항공기가 다니기엔 좀 운항 거리가 짧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노선인데 최근에 뭐 KTX나 또 저가항공사들에게 좀 자리를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에서 국내선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뭐큰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혹시 이제 뭐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미미한 뭐 어떤 개선 흐름이라도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 효과는 기대를 할수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대한항공의 연간 국내선 매출 규모는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요금이 한10% 정도 인상된다고 봤을 때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약 500억 정도 증가하는 거는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는 또 운임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또 마켓쉐어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할인폭이라는 게또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 증가는 연간 500억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아하, 그렇습니다.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예상도 되고. 국제선 요금 인상은 뭐 좀, 이런저런 감안했을 때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주가가 좀 최근에 조금 좀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밀려나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영향을 네. 받아요. 기름값이 또 아주 그냥 네. 직격탄이죠. 많이 네네. 오르면. 자, 대한항공 뭐 투자 의견이라든가 전략 어떻게 좀 말씀하시고 계신지요? 대한항공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가 하락,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한 변화는 이제 국제선에서의 여객 탑승률의 상승 어허.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매우 큰 이익을 달성하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뭐 아직은 이제 결산이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전망하고 있는 수치에 비해서 네. 3분기에 제가 전망하고 있는 수치는 약그 차이가 3천억 정도 증가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국내선 요금 인상 효과와 상관없이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7만 원 나왔네요. 7만 원. 네, 현재 가격이 5만 700원. 네. 네. 2만 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뉴스 검색하니까 다음 달 18일부터 이제 18일. 요금이 인상된대요. 그 전까지는 이전 가격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예약은 미리 할수 있습니까? 괜찮대요. 네. 오, 18일. 딱 성수기 앞두고 딱 올리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조 시프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